박수, 뜨거운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원봉사 파이팅입니다.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독. 부상으로 함께합니다. 경기도사 이재명 대독. 대무수 김성기.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수상자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이에 도착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의회 송한준 대독.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문의회 의장 송기국.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인주 대동.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서 동자공인 박병군 정용준. 자원봉사 활동시간 5000시간 이상.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인주 대동.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단체가 152개 단체이며 봉사 희망자가 1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펼치고 계시는 봉사활동이 가평을 정감 넘치는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사랑의 희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역의 어려운 일, 또 각종 행사장, 또 재난 현장 늘 함께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자원봉사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네요. 울레방